내가 처음 회사에 취직했을 때, 처음 몇 달간은 집에서 출퇴근을 하다가,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회사 근처로 집을 알아보게 됐다.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나에게는 서울의 집값은 큰 부담이 됐는데, 한 부동산에서 아파트임에도 저렴한 가격에 월세가 나온 곳이 있다며 소개를 시켜줬다. 그 집은 오래된 10층짜리 아파트에 제일 꼭대기인 10층에 위치한 집이었지만, 회사랑도 지하철로 15분 거리고 집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바로 계약을 했다. 그렇게 그 집으로 무사히 이사를 마치고 전보다 편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퇴근한 날이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때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문에 작은 창문이 있었다.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 올라타 10층에 도착할 때까지 창문으로 한층 한층 올라가는 걸 멍하니 보고 있었다. 그러다 9층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얼른 9층으로 내려가 봤다. 그런데 9층에는 피를 흘리던 남자도 없고 바닥에 피한 방울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뭐지? 밤도 늦고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다시 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나는 야근 때문에 밤늦게 퇴근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베이터가 9층에서 멈추는 것이었다. 간혹 아파트 주민 중에 내려가는 버튼을 잘못 누르는 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누가 실수로 눌렀나 보다 했는데 9층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지럽던 피를 흘리고 있는 남자가 생각났다. 뭐야, 무섭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단순 우연인 줄 알았는데, 야근하고 밤늦게 집에 오는 날이면 엘리베이터가 9층에서 멈추곤 했다. 계속되는 이상현상에 나는 엘리베이터가 망가진 줄 알고 직접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내 얘기를 들은 관리사무소장님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이 아파트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 말해주셨다. 1년 전에 9층 엘리베이터 문이 망가져서 수리기사님이 혼자서 수리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10층에 세워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수리기사님이 그대로 밑으로 추락해서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그때 당시 나만 밤늦게 1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서인지 9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걸 내가 말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었다. 며칠 뒤에 엘리베이터는 점검을 하게 됐고, 신기하게도 점검이 끝난 뒤로는 밤마다 9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일은 없어졌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9층에서 멈췄던 게 단순 고장으로 넘기기에는 아파트에 있었던 사고도 그렇고, 그날 내가 본피 흘리는 남자도 그렇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